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온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자, 한번 따르겠습니다. 요나의 신앙. 요나의 신앙입니다. 요나의 신앙. 요나는 한 사람인데 그의 한 생애를 우리가 살펴봤더니 크게 세 가지의 영적 상태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자연인의 요나입니다. 자연인의 요나. 자연인의 요나입니다. 자연인의 요나. 그리고 또 하나는 개조 상태에 있는 요나예요. 개조 상태에 있는 요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한 요나입니다. 부활한 요나. 부활한 요나. 어디가 좋아요? 부활한 요나입니다. 부활한 요나.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절대 자연인의 요나 되면 안 되고, 또 개조 상태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린 다 부활해야 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부활한 요나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나는 한 사람인데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그 요나의 영적 상태를 봤더니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자연인인데 이 자연인의 요나는 뭘 보고 자연인의 요나라 그러냐. 매사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의 요나다 그래요. 뭘요?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믿음생활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뜻.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끝없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죠? 하이,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은 자꾸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잠깐 우리 교회에서 협력 목회를 하고 오산에 가서 이제 있는 우리 부목사님, 목사님 가정에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세상 일을 다 접고 이제 아이들 공부방을 하면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날 보고 좀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갔더니 가족들하고 또 몇몇 동기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을 하고 요즘에 난 설교 준비도 안 해요. 하도 많아갖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또 그놈들한테 가서 하기는 좀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20년 전에 내가 이제 성남에 있다가 평택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삼성 반도체 고덕신도시 지금 삼성 반도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반도체 단지를 지금 평택에다 만들잖아요.
저거요.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세종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대전으로. 그런데 박근혜 여사가 반대한 바람에 대전은 폭망이고 평택은 대박 나버렸어요.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500만 평이 개발이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내려갈 때 밭대기를 하나 샀어요. 밭대기. 밭. 이게 밭은 그냥 전답이 아니고 나대지. 대지는 대지인데 건물이 없는 걸 나대지라 그래요. 건물이 없는 걸. 그래서 이제 193평에 정확하게 193평. 약 200평을 이제 사가지고 배짱도 좋지 돈 한 푼도 없는데 땅값도 모자라요. 그걸 26만 원씩 샀어요. 26만 원. 참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요. 어떻게 역사냐. 원래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거기다 공장을 지으려고 해놨는데 공장을 지으려고 준비했는데 마누라가 바람이 나버렸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집구석이 풍지팡상 나니까 에이씨 돈 벌면 뭐하느냐. 그래가지고 정신이 홀딱 나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땅값도 물어보다 안 하고 그냥 헐값에 살 사람 마음대로 살아 그래갖고 이제 그걸 30만 원에 내놨는데 가서요 사정사정을 했어. 그랬더니 주인이요 돈이고 뭐 귀찮은가 봐. 그래가지고 얼마만 사겠니? 26만 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이건 너무 싼데 내가 상값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게 알아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26만 원에 땅을 한 평씩 산 거야. 사놓고 그것도 돈도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요 애새끼들 셋이 놓고 우리 애기들 바글바글바글 올 때 4살 5살 막 그럴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임대아빠들 얻는다고 청약을 부어놓은 거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은 걸요 딱 털어버렸어요. 내가 돈 있어 그랬더니 없대. 빨리 찾아보라 그랬더니 청약 푼 거 있대. 그 해약에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서 내려가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약만 해놨어요. 가계약만. 이야 가계약만 해놓고 하나님 앞에요 이제 똥줄 타는 거야. 이제 왜냐면 이거 지금 이제 안 하면 그 애쓰고 우리 집사람이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놓은 그 100만 원 200만 원 홀딱 달아. 그때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컸어요. 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각오를 했느냐 성남에 이제 그 교회 보증금을 빼면 땅값은 조금 빚을 지면 어떻게든지 이제 맞추겠더라고. 근데 문제는 땅만 있으면 뭐예요? 맨 땅에서 못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해낸 것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자. 컨테이너 알잖아요 여러분. 쇳덩어리를 만드는 창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서는 예배당 한쪽에는 이제 우리 사택 그렇게 할 각오를 가지고 딱 해서 하나님 앞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나는 컨테이너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자꾸요 기도를 끝나고 나면 그림을 그려. 그때는 내가요 성령도 못 받았어. 방언도 안 했어요. 기도를 깊이 해봐야 15분. 기도를 많이 했다고 눈을 떠보면 5분. 할 말이 없어요. 사람 일이 이 사람의 말로 만들라 그러면요. 아이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온갖 수식어를 다 붙여가지고 기도를 해도 10분을 못 넘겨. 그래도요 그냥 막 주여 그냥 기도를 하는데 아예 기도를 끝나고 나면요 뭐냐면 그 땅에다가 자꾸 그림을 그려. 건물 그림을 그리면 건물. 건물 그림을 그렸어요. 아이, 하나님! 이거, 컨테이너 살 돈도 없는데 뭐 자꾸 그림을 그리냐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 아이, 그리고 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가슴 속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딱 가슴에 온 거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나한테 딱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나는 청년 때요 너무 고난한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거 할 게 없어. 테레비도 없고 그냥 성경만 내려 읽은 거야 그냥. 근데 이게 몇 장 몇 절인지도 몰라. 근데 일단 내가요 내 가슴속에 온 거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요. 하나하나 내가 풀어보니까 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나한테 이런 소원을 준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이 소원을 줬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놓고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보여주고 교회를 이렇게 지면 될까?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도 기가 막히죠. 땅값도 모자라는데 뭔 이런 건물을 짓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계속 충돌하는 거야. 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자꾸 역사를 하시고 현실을 돌이켜보면 현실로 딱 돌아보면 개뿔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저께 이제 간증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옛날에 평택에서 다른 교회 전도사님 할 때 우리 교회를 다 봤던 분이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오늘 이제 이렇게 학원을 개원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공부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첫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일을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기쁘신 뜻이 계셔서 너희한테 소원을 주는 거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붙잡고 가면 뭐예요?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 말씀이 와도 금방 잘 안 된다고. 그러면 뭐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원망해. 남자들은요 지가 사고 쳐놓고 만만한 게 뭐예요? 마누라요. 우리 마누라도요 더럽게 나한테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말도 못하게 핍박당했어요. 네가 해. 네가 하라고. 네가 그냥 막 수 틀리면 막 해버려요. 막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이 일을 딱 시작해 놓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딱 해버려. 나는 성남에서 평택의 성도들을요 한 명도 못 갔죠. 그때 막 20, 30명, 이제 30명, 40명 모였단 말이에요. 교회가 전세하고. 그런데 교회를 짓는 거에 미쳐버려 갖고 그렇게 이제 사고를 저질러 놨는데, 아니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은 가까운 교회로 다 가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요 가슴 아파가지고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랬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요 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이요 그때 당시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작정헌금 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돈을 줘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그 미혼모로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가져가지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성남에 늘 오빠 집에 있으면서 오빠 떡집에 있으면서 새벽기도를 나왔던 자매가 잘 돼가지고 미국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요 그 자매한테 이렇게 저렇게 돈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 자매가요 목사님 전화가 와서 하루는 나는 생각도 못했지. 왜냐하면 성남에 있다가 한 2, 3개월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서울로 이사를 간 분이니까 다 잊어먹고 살았다고. 그런데 한 자매가요 나한테 그 자매가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에 뭔 일이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꾸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자꾸 하나님 앞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버려요. 그래? 그래서 교회에 다른 일은 없고
지금 이제 성남에서 평택으로 지금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제 땅은 다 됐고 지금 이제 건물을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했더니 목사님 돈이 얼마 필요해요? 그래서 몰라. 내가 뭐 얼마 들어갈지 아나 내가 건축 일도 모르는데 그랬더니요 필요한 만큼 돈을 보내고 돈을 보내가지고 딱 내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딱 완성이 돼버렸어요. 참시하네 참시하네. 이야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요 별로 겁이 안 나.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셔서 나한테 소원을 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붙잡으니까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 때요 개척 그러는 건 정신 나간 놈이요.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늘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꾸 충돌을 해요. 그러나 자연인의 요나는 그런 충동이 올 때 뭐를 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붙잡아버려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문제는 내 영적 상태가 자연인의 상태에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못 잡아. 내가 기도를 해놓고도요 그림을 그려놓고도요 다시 치워. 개뿔 뭐 컨테이너 살 돈도 없는데. 그런데요 참 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땅 여러분들도요 붙잡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자연인의 요나는 뭐냐? 사명을 헌신짝처럼 부린다. 헌신짝처럼. 여러분요 이 교회를 보낼 때는 여러분한테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요. 다 사명 줬어. 아멘 크게 해봐. 아멘. 사명 주셨다고. 사명.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 사명을 해보기야 돼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든 일을 자기 합리화해요. 자기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해.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해. 이게 마귀 역사예요. 지금 자기 합리화하는 거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해요. 자꾸. 자꾸 자기 합리화한다. 절대 자기 합리화하면 안 돼. 누가 그래서 아니요. 신앙은요 내가 붙잡고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누가 어째서 누가 어째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우리는 할렐루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런데 요나는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야. 내가 왜 니네 안 간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도 알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내가요 애지간하면 내가 가지요. 근데 안 가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제 싸우잖아요.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자고난가 잘못 건드렸다면 완전 땡비야. 땡비 땡비. 국수주의자예요.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건드렸다면요 몇 배로 갚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니까 요나가 안 맞지. 자기 생각이 안 맞아. 그래서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안 돼. 목사 그 새끼가 소락되게 빽빽 질러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합리하지 말아요. 자기 합리하. 모든 일을 자기 합리화시키고 모든 일을 남에게 전가를 시켜 자꾸. 누가요? 자연인이에요. 나는. 남에게 전가시키면 안 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회개해야지. 왜 자꾸 남의 전가를 시키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뭐냐? 깊은 잠을 자요. 사건을 저질러 놓고 잠을 잔다. 사건을 저질러 놓고 잠을 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고 온전히 이 복음 위에 서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요, 사스, 코로나 이런 것을 주면 우리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하, 여러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삼각산 민족기도원 얼마나 기도가 살아 역사했습니까? 이 민족은요,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 세웠어요. 선지자 국가이고 제사장 국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를 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요, 내랩 조지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제사장 민족이에요. 제사장 민족. 하나님이 그 의뢰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부둥켜 안고 이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었잖아요. 민족재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위대한 지도자들은요, 다 민족재단 출신들이에요. 다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문제는 자연인의 연하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건을 저질러 놓고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을 잔다. 한국교회가요, 코로나 시대 때 잠잔 거야. 말 잘 들었잖아요. 얼마나 잘 들어. 아니, 세상에. 정교분리라 그러죠. 정교분리. 정교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요, 정교분리라고 써놓고 목사님들이 정교분리래. 절대로 교회는 목사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요. 코로나 시대 때, 이 정치하는 문재인이가,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얼마나 잘 들으냐고. 아니, 정교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왜 정치의 말을 듣느냐 말이야. 왜 말을 들어? 왜? 이 미국의 이 정교분리라고 하는 건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원래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원래 하버드도요,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뭘 가르치게 했어요? 바이블 스타디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원래 바이블 칼리지였어요. 모든 미국의 학교들이 다 바이블 칼리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대가 흘러가면서 자꾸 사람들이 잘 사라지니까, 자꾸 이제 이게 교회가 정치로부터 탄압을 받을까 봐 그래서 이 교회를 보호하고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정치가 이 교회를 닫지 못하도록 정교분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제시대 와서 하도 이 기독교인들이요,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때에 이 지성이 깨어난 데는 어디요? 교회밖에 없어요. 다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 우리 엄마도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 아, 물론 가나다라는 어느 정도 알았겠지. 자기 이름은 썼으니까. 그런데 전혀 문교부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요.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요. 어? 교회만 나면 사람들이 다 깨어나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깨어나서 막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교부리를 딱 적용해가지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참 잘한 것도 많은데 이것도 했어, 이거예요. 하도 교회들이 또 이제 정치에 참여를 자꾸 하니까 이걸 해제를 안 한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원래 정교분리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정치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아니고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보호법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말이야, 코로나 때 정치가 왜 교회를 탄압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정교분리를 외쳤던 목사님들이요, 아니, 아니가 나보고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요, 전혀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누구를 세워요? 아론을 세우잖아요.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래서 이 아론이 축복한 내용이 나오잖아, 민수기에. 여호와는 그 눈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을 쭉 한다고. 주의 종을 통해서 영의 흐름이, 축복의 흐름이 흘러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원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정광호 목사님을 떠났더니 똑같은 말씀을 해도 성령이 시원찮더라. 그랬더니 날 보고요, 가스라이팅 당했대. 정강웅 씨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대. 그래서 내가요, 아이고, 그 사람은 깡통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 깡통.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이걸 모르냐 말이야. 나같이 무식한 놈도 아는데. 어?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요, 성도들도 다 맹꽁이야, 다 맹꽁이. 그래서 계속해서 정강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대형교회 빨리 해체해야 된다. 다 바벨론 제국 만들어 놓은 거야, 대형교회가. 이거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강호는 정치한다고 말이에요. 정치 목사라고.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아예 깊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말을 안 해. 근데 옛날에는요, 남 목사, 젊은 사람이 그런데 빠져 있으면 못 써. 빨리 나와.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되는 기요. 그때는 나도 이걸 잘 몰라갖고, 그런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이 대한민국, 이게 한국 교회가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가요, 이 세상을 딱 틀어질 때 세 가지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요.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사단이가 세상을 틀어져요. 인정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예요, 문화. 그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 풍속을 쫓고
풍속이 뭐냐면 문화란 말이야. 문화. 풍습 문화. 문화라 그래, 문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가 다 있잖아요. 옷 입는 문화, 또 뭐 밥 먹는 문화, 음식의 문화, 다 문화가 있듯이 그 풍습을 가리켜서 문화라 그래요. 이 문화를 틀어지고 원수마귀가 나타나요. 세 번째가 뭐냐? 정치 권력이란 말이에요. 정치 권력. 그래서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무솔린이라든지, 이런요, 세계에, 그 다음에 볼포시라든지, 캄보디아 볼포 있잖아요. 볼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가 세상을 틀어진단 말이에요. 무자비하게 죽여버리잖아요. 무자비하게. 스탈린, 모택동요, 무솔린이, 볼포. 이거는요, 완전히 인간요, 도살자들입니다. 그거는. 가서 읽어봐요. 그 시대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가. 모택동 시대에 중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이야. 무식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200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참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번에 여러분 토요일 날 장학일 목사 제일 잘 들었죠? 장학일 목사. 그 토크하는 거 잘 들으셨잖아. 그 내용들. 지금요, 이제 지구상에서 동성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막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끝났어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위대한 기독교 국가가요. 이미 30년 전에 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 지금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로마서에 있는 이 죄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미요, 기독교 국가에서 실현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것은 뭐예요? 죄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사람을 국회에다가 보내가지고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독교적 정신을 가진,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국회에 내서 이런 악한 법들, 사단이가 역사하는 법들을 막고자 한다, 그 말이야. 절대 여러분들은요, 이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했던 목사님 성도들이요, 코로나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들어. 교회, 큰 교회는 몇 명 모이시오, 몇 명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뭘로 예배드리고, 뭘로 예배드리고, 뭘로,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참 골때려, 골때려. 우리는 어차피 몇 마리 안 돼갖고요. 한 번도 안 빠졌어. 우리는 코로나 떼고, 안 코로나 떼고, 그냥. 어차피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뭐냐? 다섯 번째로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신앙의 5대 적이요, 5대 적. 이것이 5대 적이란 말이에요. 출애를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성별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형편에서, 문화 속에서 자라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사실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뺄 것은 빼고, 붙일 것은 붙이고, 서로 맞춰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못 살아, 못 살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어쩌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자연인의 요나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매사에, 범사에. 그런데 이러한 이 자연인의 요나의 특성을 가진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야, 한국교회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매사가 그래, 매사가. 그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개조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 아,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뭐 하느냐면 요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요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러한 자연인의 요나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40일 금식기도를 안 돼. 여러분 저 주변에도요. 물론 40일 금식기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신학교 동기 가운데도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 다 회개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20 며칠 만에 몸이 돌아가 버렸어요. 몸이. 그래서 40일도 완성 못하고 목회도 평생 못하고 한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완전히요 못 쓰게 되어버렸더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0일 금식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자아를 처단하겠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해주면 확. 저도요 하나님 앞에 협박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빨리 쳐줘요. 안 쳐주면 간을 확 반으로 자를 테니까. 예? 뭐 눈을 빼서 파느니 막 별기도를 다 했어요. 별기도를 다 해. 그러니까 이 우리가 40일 금식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 못하니까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 이해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한다고요. 성질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면 또 나와요. 그거는 뭐냐? 체인지가 일어나야 돼. 체인지가.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채워지면 내 것이 자꾸 밀려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의 모래를 가져다가 밖에다 놓고 물을 붓고 비가 오고 바람 불면 계속해서 염분이 날아가듯이 빛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가면 염분이 빠져나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시간 내면 절대 안 고쳐져. 절대 안 고쳐져.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냐? 바로 물고기 뱃속에다 던져버리는 물고기 뱃속에다가.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자연이나 요나와 같은 사람들을 물고기에 집어삼키도록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이와 같은 물고기는요. 지중해 수천 년 전에 지중해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당연히 그때 당시는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죠. 그러나 현대판 물고기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병의 물고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의 물고기.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한번 따라해. 사업의 물고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의 물고기. 예, 자녀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물고기. 이런 물고기를 통해서 이 자연인의 요나의 상태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자연인의 요나와 같은 사람들을 개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물고기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언제도요? 지금도. 깨달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속에 사람이 한번 딱 들어가 버리면 이 뱃속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캄캄하다. 물고기 세게 들어가 버리면요. 캄캄해요. 캄캄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막하다. 참 막막한 거예요. 이야. 어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어떤 이 지식으로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특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는데 아이고. 애들이 왜 이렇게 자주 아프냐고. 그러면 갓난 애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설사는 막 하고 토하고.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아팠었어요. 그래서 기흥안이란 걸 참 많이 먹였는데 애가 잘 놀래고. 이제 우리 큰애가 지금 수원 삼성댕기네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프면요 이거 막 죽겠는 거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아프다고 얘기를 해주면 어디를 뭐 이게 처방을 내리겠는데 그냥 울기만 하잖아요. 울기만 해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주세요. 얘가 뭔 죄가 있습니까? 얘가 이제 뱃속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세상 삶도 안 살고 남한테 욕한 적도 없고 남의 거 훔친 적도 없고 사귄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애가 이렇게 아픕니까? 그럴 때 우리 다 지금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들이니까 다 그거 경험하잖아요. 참 막막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부모가 이렇게 아플 때 늙은 부모가 아플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요 아팠을 때 난 그런 기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5년 단축을 시키고 우리 아버지 한 5년만 더 살게 하면 안 될까요? 난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진짜로. 그런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요 안타까우니까. 왜냐면 내가 젊었을 때 속을 많이 썩였거든. 속을 많이 썩여서 내가 무엇으로든지 부모를 내가 한번 잘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는 안 기다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시름시름 할 때 돌아가실 것 같은 때 그때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5년만 내 거를 단축시키고 5년만 우리 아버지 연장시키세요. 그래도 안 듣더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다 가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면 다 가는 건데 참 깜깜하고 막막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숨이 콱콱 막혀. 숨이 콱콱 막힌다고. 콱콱 막혀. 숨이 콱콱 막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데 여기에 무슨 창문이 있습니까? 무슨 윈도우가 있습니까? 그놈이 그놈이네. 창이나 윈도우나. 여기에 무슨 요 통창이라도 있으면요. 밖으로도 내다볼 텐데. 예? 에이 깐놈과 잘 됐다. 바다 구경이나 실컷 하자. 여기에 통창이 있으면요. 딱 잠수함 타고 다니면서 바닷속에 구경이나 할 텐데 이거 너무 그런요. 창문도 없어. 깜깜해요. 막막해요. 숨이 꽉꽉 막히네. 숨이 꽉꽉 막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절망이야.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또 죽지도 않아요. 완전히 거들어놔야 되는데 거들나지도 않아. 이런 등등의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개조하려고 그 개조 프로그램 속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꾸도 못해요. 유턴도 못해. 유턴도 못해.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그냥 작살을 냅니다. 작살을 해요. 이때는요 가족에게 개망신, 형제에게 개망신 당해버려요.
조영기 목사님이 초창기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세워놓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매일 그 집에 들락거리면서 전도를 했더니, 자매님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그리고 나는 필요 없으니까 가시오. 그래서 계속 갔더니 아이고 또 왔네. 그리고 계속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안타까웠는지, 그래요 전사님, 참 또 오늘도 와주셔서 좋은 말 해줘서 감사한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은 것 같은데 뭘 나보고 복을 받으라 그러냐고. 당신이나 복 받으라고, 나는 괜찮으니까. 왜? 불광동 천막에서요 가만히 뜨기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비만 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뜨기에 물이 흥건히 적셔가지고요 피는 다 새고, 할렐루야 하지 마, 그거 읽어봐요. 피가 다 새가지고요 애들요 김성강 목사도 갖다 밖에서 대고 그 김성의 사모님도 갖다 밖에서 대고, 그런 처참한 삶을 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괜찮으니까 전사님이나 예수 잘 믿고 복받으라 그러지. 왜냐면 니나 나나 똑같은데. 왜냐면 그 집도 방바닥에 가만히 떼기, 조영기 전사님 교회도 가만히 떼기 똑같은데. 그래서요 그 얘기를 듣고 아하,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가슴속에 온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느라. 그래서요 이 가난도, 이 가난도 저주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일생요 외친 게 뭐예요? 이 가난의 귀신아 예수님으로 명하노 있다나 갈채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복받는 일에 일조를 한 분이 조영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느 누구도 보세요, 똑같은 천막이고 가만히 떼기인데 누가 우리한테,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그게 먹히냔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복받아야 돼요. 일단은요 천국 복은 받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다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 아멘이요. 나를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원도 한도 없이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요 물고기 뱃속에 처박혀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요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가정사인데 우리 딸내미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 이틀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내가 어저께요 화장실에 이렇게 큰일이다가, 나는 그렇게 서서 잘 가끔다 기도해요. 주님 만약에요 만약에 목사 새끼가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 첫 봤다가 하나님 개망신, 하나님을 협박을 해야 돼. 첫째는 일 봤다가 하나님이 개망신이요. 어? 둘째는요 만약에 목사 새끼가 잘못돼 버리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 결국 하나님 손해잖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요 그냥 나 혼자 자연인으로 가버리면 돼요. 나는 자연인의 갈, 자연으로 갈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맨날 자연인만 봐. 근데 하나님 개망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꼬라박으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그게 뭐가 복음이 먹히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당당히 기도해야 돼요. 주야 내가 이렇게 돼버리면요 누가 나를 보고, 첫째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 그잖아요. 저 새끼가 밥을 처먹고 사는지,
세 끼를 먹는지 두 끼를 먹는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 그러나 내 지인들과 내 친척들과 내 가족들은 나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요. 우리 애기들 데리고 우리 큰 누나 저 남양주 아파트에 사는데 데려가면요. 꼭 그게 남매 오랜기거든 그것이. 우리 큰 누나가 남매 오랜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처녀 때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렇게 변질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은 이제 새놈을 졸졸졸 데리고 고모 집에 가자. 그래서 고모 집에 오면요. 아이, 그냥 사주면 좋잖아요. 그냥 사주면 좋은데 꼭 피자 치킨 사주면서 많이 처먹어 있어, 걸놈들아. 어차피 니 애비는 돈도 없잖아. 이게 내가 인간적으로 누나 집이라고 내가 이게 왔는데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요. 서서히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피니까 혈육이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나는 괜찮은데요. 내 영이요. 보통 성질이 나는 게 아니야. 뭐야 이거. 내가 애들한테 피자 사줄 돈이 없어. 이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리고 얼마 있다니 안 된 게 뿐인 거예요. 애들 속에 그걸 안 심으려고. 네 애비는 돈이 없으니 많이 처먹었습니다. 이야.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 참 믿으면 복받게 돼 있어요.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 개조상태, 내가 요 개조상태에 있으니까 그렇게 개망신을 주는 거야. 아니, 그냥 고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애들 사랑스러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면서 사주면 얼마나 좋아. 꼭 거기다가 토를 달아. 이게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것이. 그 남묘 오랜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우월감을 가지는 거야. 나는 남묘 오랜기를 믿어서 잘 사는데 너는 예수 믿고 가난하지? 요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부딪힘이 생기는 거야. 파장이 딱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 네. 근데 지금은 내가 더 앞섰어. 왜? 첫째는요, 하늘의 보화, 하늘의 천국을, 어? 나는 가졌잖아요. 할렐루야요? 일단 그래요. 그 다음에요, 아이고, 참. 지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요, 살아가고 있는 거, 남들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요, 남들이 보면요, 대단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어깨를 으쓱하고 살아야 돼. 절대 이쪽으로 살면 안 돼. 그러나 일단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기 전에는 이거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온갖 수모를 다 겪어. 개망신당해 버려, 개망신당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우리가 이 개조상태에 있을 때, 자, 한번 따라해. 자연인의 연화. 개조상태에 있는 요나, 부활한 요나, 잘 들어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자연인의 요나와 같은 상태. 그 다음에 개조상태에 있는 요나와 같은. 그러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못 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개조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놓고 나를 변화시킨단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절대 빼도 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원한 만큼 하해.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아니야. 그러면 계속 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빨리 개조돼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을 어떻게 탈출하느냐. 어떻게 부활하느냐를 잘 봐봐요. 자, 예수님께서 사두가인과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메시아야? 너 메시아로 왔어? 그럼 표적을 보여줘봐. 그랬을 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줄 건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야.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다시 부활한 걸 보면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거예요, 이거. 이거 표적이라는 거야. 성경에 보면 표적이 얼마나 큰 게 많습니까? 그런데 딱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뭐라고?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다 집어. 뭐 하려고요? 우리의 자의 성분.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자연인은 뭐냐? 자요, 자. 자. 이 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의 성분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물고기 뱃속,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우리를 삭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직을 하면서도, 또 이제 월요일부터는 지금 조직 강의를 위해 전국, 지금 이제 우리 대국본 식구들을 다양하게 이제 교육을 하는데, 막 강의 들으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정강훈 목사님은 바꿀 사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아무도 못 바뀌어. 사모님도 못 바꿔요. 아무도 못 바꾸고 장로님들도 못 바꾸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바뀌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오류가 없는 분이요, 하자가 없는 분이요. 그런데 하자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꾼다?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요, 오류가 있고 하자가 있어서 우리를 개조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아, 개조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진다고?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안 되는 거야, 안 돼. 우리가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조 상태에 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어봐요. 첫째,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으라. 오늘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자, 여호와께 불러하리옵소서더니, 부르짖었다 그러잖아. 부르짖었다. 자, 뭐라고?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하리옵소서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가 수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월이 뭐냐? 이게 물고기 뱃속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이 뭐라고요? 수월이요, 수월. 지옥이란 말이에요. 음부, 음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이요, 사람을 개조할 때는요, 인정사정 없이 조져버려요. 완전히 개망신 당해버리게 만들어. 남묘호랑이고 믿는 사람한테도 개망신 줘버려.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개조 상태에서 빨리 개조가 돼야 돼. 빨리 항복해야 돼. 빨리 자아를 처단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첫째,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성경에 보면요,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는데,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7절에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그러니까요, 다윗도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결국은 그가 엔게디 굴 속에서 나옴으로, 엔게디 굴 속. 엔게디가 바로 물고기예요, 물고기. 다윗도요, 엔게디 굴 속에서 나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다윗도 고난 중에서 뭐 했느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그러잖아요.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보세요. 사건을 저질러 놓고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잠을 자, 기도를 안 한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요, 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는 천하보다도 귀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주냔 말이에요. 왜 고통을 주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변에서 자꾸 파도를 일으키는 거는, 어? 풍랑을 일으키는 것은 왜 일으키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느냐 이거야.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고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 땅 내가 지금 개조 상태에 있다, 물고기 배 속에 있다, 무덤 속에 있다, 수월 속에 있다 그러면요, 첫 번째로 첫 스타트로 해야 될 게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 교회가 요 하루 24시간 매일 비어있잖아, 비어있잖아요. 자꾸 자연인의 사람처럼 핑계 대지 마란 말이야. 목사가 없어서. 목사가 있으면 기도 더 안 돼. 잔소리만 많이 해갖고, 기도할 시간에 설교를 너무 길게 해버려가지고, 더 기도 안 돼. 여러분들이요, 찬송, 응?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고요, 찬송 하나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해야지 말이야. 이미 그 교회 갔더니 목사가 예배도 안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핑계 대지. 그건 다 자연이 하는 거예요. 자연이 하는 거예요. 자연이 하는 거예요. 다 자연이 하는 거예요. 다 자연이. 핑계 대지 마. 핑계 대지 마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정적으로 자녀의 삶, 물질, 질병으로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요. 어? 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에, 수월이 뭐냐, 음부란 말이에요, 음부. 음부. 이 수월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다 부르짖었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33장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도 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 뜻을 받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저 북방에 끓는 가마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오세요 하고요 눈물로 하소연하는데요 감방에다 쳐넣어버려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요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깨달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해. 부르짖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물고기 배 속에서 물고기 배를 입을 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부르짖어. 깨달으셨어요? 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한번 따라해. 부르짖자. 성도에게 하나님이요 환난의 풍파를 주시는 것은 왜 주느냐? 가만히 놔두면요 애기가요 막 뛰어댕기다가 막 쫑글쫑글 댕기다가 가만히 조용해. 조용해서 가보면 뭐냐? 똥 싸고 벽에다 막 받치고 있어.
애기들이 그렇잖아, 애기들이. 애기들이 막 깡충깡충 뛰어놀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가서 보면 사고 치고 있어요. 지똥을 치가요, 막 중락중으로 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면 사고 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받아가요. 출렁출렁 받으시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이요. 나를 건강히 만들고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준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편하게 주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 하나님 안 찾거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자연인의 요나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못 써요. 써봐야 이건 비극이야. 이건 저주요. 그 사람한테는 저주고 하나님은 피곤한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개조한단 말이에요.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시키는 이 프로그램 속에 딱 들어가면 빨리 뭐 해야 되느냐? 항복해야 돼. 제일 빨리 항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는 3일 만에 나왔어. 근데 제일 맹꽁이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70년 만에 기어 나와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우리는 빨리 나와야 돼. 아멘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주여!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음의 기도도 또 내가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시간이 됐으므로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 한번 따라해. 부르짖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 부르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만나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한 달 동안 수고하여 거둬드린 수확의 십일조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 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예수왕과 복음 통일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원도 한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고 건강의 복을 부어주시고 가정과 자녀의 복을 부어주시고 사업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손길들 십일조 감사 주일헌금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건축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삶이 함께 세워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식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학습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성령의 나타남 또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나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502장 찬송가 1절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봄의 별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 예배 마치고 다 식사의 교제를 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다 개조되어 부활한 요나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